자, 일단은 오늘 그 교육방송 중에 이벤트는 3 플러스 2, 6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6 플러스 6이면 생각해 보니까 월 150이에요. 월 150이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월 150이면 2007년도에 윤정두가 라이브 방송 가격을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국경제 TV에서. 뭐 그때로 따지면 지금 뭐 오른 것도 아니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세력대망님이 100명을 이미 돌파했죠. 이미 돌파해서 이제 가격을 198만 원으로 올렸는데, 100명 돌파 또 종목군들 뭐 폭등 랠리 그 기념으로 132만 원그 3개월 서비스를 일단은 그 선착순 뭐한 50명이든가요? 정확히 제가 못 들어서 선착순 50명 기준으로 한번더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력대망님 그 VIP 회원가입 문의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뭐이 문의 전환 전체적으로 다 공용으로 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대망님 또 통화 중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번호는 세력대마왕님 직접 통화, 직접 통화인가요? 그쪽 직원분 통화, 예. 대마왕님 통화.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0만 원 상당의 VOD를 하나를 드려요. 하나. 그리고 10월 말까지, 10월 30일이 마지막인가요? 31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두 가지 모두 증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와우, 요즘에 테마주들,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들 가지고 이제 수익을 원체 내시다 보니까 우리 그 전체 윤종두닷컴 캐치스탁의 1위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350분이 넘게 계세요. 350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에 이쪽은 99만 원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 자료 세력 급등주 마스터님도 일단 31일까지는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기준 시황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똑같은데, 새벽에 제가 상황 봐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놓을지 아니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지, 이렇게 단기 시황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2016년 대비해서 이제 2017년까지 시장 주도 업종이 누구였냐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월 30일 뭐이 부분은 이제는 지워도 되겠죠, 사실상.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우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시고, 방송인지를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지워놓을게요. 내용이 많으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별 거래량 거래대금은 이제 유료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유료 방송이라 교육 끝나고 나서 오늘 처음 접근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걸 다 복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일 기준에 관심 테마주들 뭐 의약품까지 다시 또 확대돼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의약품은 주력주로 이제 가져가지 않고 수익으로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화학 요 순서, 그다음에 의약품 서비스 업종은 이제 넷마블 개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관심 종목 기준도 이제는 이제 요 부분도 대형주는 좀 빼겠습니다. 주력주들 뭐더 오픈을 굳이 안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죠? 뭐 VIP 회원님들하고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29일 기준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이것도 뺍니다. 삼성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소 국면으로 보니까. 그다음에 29일 관심 종목 기준에 종목군들 제일약품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워놓고, 오늘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하고, 예를 들면은 HMM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픈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매매 문자 사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는데 좀 이따 이 거래량 부분은 설정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제일 약품은 700만 주를 잡고 그다음에 HMN 같은 경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일단은 그 1800만 주 기준을 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미만은 추세 매매의 기준으로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이제 대성 파이팅인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일단은 시가총액이 안 맞고 그다음에 SDN의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뭐 SDN 정도 소형주 기준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기준에서 이제 HMM은 가장 높은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같이 들여다보시죠. 뭐. 그죠? 자, 시장 상황은 저도 사실상 방송 원고 준비하느라고 뭐, 많은 내용을 못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 쪽의 조정폭, 유럽의 조정이 지금 월등히 너무 크게 시장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버거운 부분인데 일단 뭐 안내 몇 가지 해드리고 나서 시황 들여다보고 종목군 들여다보죠. 좀뭐 9시 21분이니까 뭐 차분차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가죠. 네이버에서 누굴 검색한다? 윤정두를 검색한다. 윤정두를 검색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유튜브로 오십시오. 아 그리고 전화 천천히 하세요. 지금 전화가 또 갑자기 오는데 회원가입 부분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유료가입 부분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유튜브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유튜브 넘어오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이쪽 무료입니다. 이게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 왜 가입을 해서 구독 신청을 하고 왜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람 신청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장중에 클릭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오냐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그 제일 약품 같은 경우에 올려드린 시간이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보면 잘 보여요. 14시 08분입니다. 요거를 똑같은 이제 유튜브 기준이라고 치고, 제가 제자리에서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플레이어를 다른 걸로 해서 그럼 이게 이제 화질이 좀 좋으니까 이걸 유튜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자료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화질이 낮죠. 14시 4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14시 4분의 녹화를 쭉 하면서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55,600원이란 말이에요. 55,600원이고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은 이거를 거의 뭐 20분 녹음했다고 치고, 그러면 14시 기준에 쭉 볼게요. 쭉쭉쭉쭉. 14시 몇 분에 올라왔을까, 저게? 이쪽 말고, 잠시만요. 여기 있다. 빨리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14시 몇 분? 한번 볼게요. 제일 약품 여기 있네. 14시 19분에 여기는 올려드렸어요. 14시 19분. 영규님은 아까 올려드렸어요 해서 벌써 이미 IA로 상한가 수익을 잡아내시고, 교육 받으신, 방송 보니까 IA 언급하는데 윤정두가 거지부렁 하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백만장자 영규님이라고 방송에 말씀까지 드렸잖아. 그런데 이제 동전주, 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가총액은 천억은 넘겨요. 근데 이제 그 현재가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다 보니까 우와 160만 원? 이거 뺏어 먹어야겠는데 영규님 160만 원? 우와 내일 그 저한테만 몰래 커피 한잔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직원분들 안 사줘도 돼. 우리 직원분들은 루이님이 많이 사주셨고 질투난단 말이야. 직원분들도 사주시면 커피 한잔 삥 뜯어야지 우리 영규님. 그렇게 해서 AI 같은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데, 그 바로 밑에 19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보실 때는 14분, 2시 4분부터 또그 이전에 장중에 이제 뭐 중간중간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오픈을 해드렸든 안 해드렸든 6월부터 들여다보는 종목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그 기준점이 뭐예요? 교육의 기준점이 뭡니까? 예?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고 그 흐름이 연속이 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서 전부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드리는데, 거래대금 최상이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죠. 응? 코덱스 상품 빼고, ETF 상품 빼고. 그렇게 해서 요 종목의 변동성 부분이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기준점 잡아드린 그 라인이 요거에 요거 뭐냐면, 요 기준에서 여기를 그 54,500원의 기준을 3분의 1의 지점으로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러한 변동성 거래량이 나오고 5MA, 20MA 거래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올 때 따라붙을 수 있다. 물론 보수적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최소 범위의 거래량 300만 주, 뭐 250만 주, 200만 주 이런 거래량들을 넘기고 신뢰도를 가져갈 때 기준을 좀더 놓고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저 모니터링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이 흐름이 쭉쭉 진행될 때 벌써 이제 그이 매직 계산기를 여러 번그 찍게 돼요. 그 모니터링 스피커 좀 완전히 좀 줄여주세요. 좀 정신없는데. 19.0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3분의 1 지점이 54,500원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은 주가가 축축축 치고 올라가요. 설명드리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19%또 54,500원에서 거래 터지고 돌리는 흐름, 그리고 그 상한가가 61,100원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올려진 그 종목이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지금 올려진 상황. 그게 결론적으로 구독 신청하시고 보시면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 요 수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셔야 되죠. 하나를 더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대글로비스를 또 어떻게 찾아야 되나? 아까 올려드린 그 내용에서 찾아서 드릴게요. 뭐냐면, 요 기준에 현대글로비스, 유럽이 쭉 빠졌어요. 오늘 왜 빠지나요? 아까 보니까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뭐 기사 뉴스가 있었고, 또 아까 이제 팬데믹,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뭐 그런 부분 같이 검색해서 놓고 보시죠. 뭐 윤정도라고 다 아나? 방송 온거 준비하느라고 못 쳐다볼 수도 있지. 그죠? 같이 들여다보면 되잖아. 그 13일 날 같은 경우에 9시 44분에 이걸 올려드렸잖아요. 현대글로비스를. 그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보시란 얘기에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해상도가 좀안 나오니까 요 기준도 제가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를 검색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13일자에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현대글로비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영상 파일에 현대 글로비스. 저걸 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으셔야죠. 수혜를 받으셔야죠. 어떤 식으로? 저거를 현대 글로비스를 여러분들이 미리 들으시고, 이게 얼마냐면은 쭉 당겨서 이제 가져갈게요. 이게 얼마냐면요, 현대차의 기준이고 현대 글로비스의 기준 얼마로 써 있어요? 15만 7,500원이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조 수준입니다. 5조 6천억, 뭐 6조. 6조 수준인데 5%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6조짜리 5%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15만 7,500원이고 설명하는 사이에 뭐 15만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일단은 종가가, 그래서 결론은 얼마에 끝나냐면은 16만 원대로 끝나요. 그리고 5거래일 만에 22만 2천원을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거를 조금만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저 수익이 다 여러분들 수익이지 뭐그 수익이 어디 가나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13일자의 현대글로비스의 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13일 현대글로비스 주봉돌파 갭 9시 44분. 이렇게 영상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이 더블 클릭해서 보자고요. 현대글로비스 이제 화질이 좀 낮이죠? 낮아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쭉 당겨서.
현대차 LG전자도 보고 있고 현대차 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거를 유튜브 조금 그 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땡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HMM도 이 기준의 설명을 좀 이따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며칠 전부터 드려왔고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 그 정 회원님들과의 차이점은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씩 월 가금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편입의 기준 잡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건 신뢰도 부분은 과금을 함으로써 아 윤정도 믿고 따라오겠다가 되는데 현대글로비스 무지하게 뿌려드렸단 말이에요. 어 진짜로 한번 같이 볼까요 또? 현대글로비스를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13일 날 기준에 10월 13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를 이날 개장 전부터 올려드려요. 개장 전부터 어 여기 지금 10시라고 돼 있는데 13일 다시 볼게요. 8시 51분이죠. 다른 분이 복사해서 또 올리신 거란 말이야. 그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 날 여기는 이제 기준거래량이 안 나와 있고 유료방에는 기준거래량을 올려드리죠. 그 유료방에서는 기준거래량을 잡고 60만 주. 60만 주면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면은 이 당시 기준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거래량이 70만 주가 최고 많이 터진 거였고 최근 기준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60만 주 딱 이렇게 올려놔드리죠. 어? 이렇게 올려놔드리고 현대글로비스의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개장 초에 9시 44분 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9시 44분 15만 7천 원 뭐 이렇잖아요. 그럼 9시 44분 그때 올려드렸는지를 볼게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9시 47분 44분에 녹화 들어간 거니까 그 이후에 여기 딱 현대글로비스 나와야 안나요. 9시 44분에 녹화한 현대글로비스 10시 2분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하고 차이는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서 들으면서 매매를 하고 무료방에는 유료 고객님들께 뭐 양해를 완벽하게 구하지 못했지만 유료 고객님들 기준에서 묵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리고 카카오TV에서 먼저 시청을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유튜브로 또 올려드려요. 이게 보시면 이 현대글로비스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텔레칩스네 이거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차트는 차트를 여기다 아 미처 안 올려드렸나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의 이 흐름을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 밑에는 이제 텔레칩스고 요게 현대 아 요게 현대글로비스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10시 13분에 현대글로비스의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 차트 이걸 그려드려야 안 그려드려야 이 차트의 이 그림이 예? 우스운 그림이 아니에요. 이 차트에 그림 그려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서 볼까요?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 그려드린 그대로 차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여기서 요만큼 그려드렸는데 요 방금 보신 그 요 차트는 더 멀리 땡긴 거죠.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려드리죠. 새로 아니 막말로 이거를 누가 이렇게 무료로 다 동영상을 떠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냐 이거죠. 오 영규님 잘 받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걸 떠서 영상을 떠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잘라서 이거를 무료방에 VIP방 뿐만 아니라 무료방에 이렇게 올려서 저장해서 올려서 이 그림을 그대로 올려주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망님 최고라고 아우 나 질투나 질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요 누르면 나오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차트 이거. 그럼 15만 7,500원인데 이날 종가가 얼마로 끝났을까요? 16만 원대로 끝나죠. 16만 6,000원인가? 요 교육 자료를 실시간으로 못 보시더라도 녹화 방송이라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지금 이날 올려드린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려서 이 그림 다 그려드리고 요 그림 보이시죠? 유튜브 이거 구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독하셔야죠. 유튜브 구독하시는 방법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방에 예?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 방법 올려주세요. 모르시면 제가 지금 올려줄 테니까 복사해서
다들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 장 중에 말씀드렸죠? 오늘 장 중에 이제 그 동영상 또 올려드린 게 HMM도 올려드리고 또 뭐뭐 올려드려요? HMM 하나 솔루션 또 그 밖에 제일약품 신성 ENG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 올려드리는 내용을 구독 신청하셔서 알람 신청하시고 하셔서 다 받아서 보시면은 요 흐름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결국은 현대글로비스 지금 다시 17만 5,500원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아까 그려드린 이 차트 추세 라인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범위, 요 범위가 된 거죠. 얼마까지? 22만 원까지. 우리가 이걸 언제 올려드렸다고요? 13일 날 아까 동영상이죠. 13일부터 14일, 15일, 16일, 그 다음에 19일, 20일, 21일 계속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 최고점 20일 날 찍고 나서 21일 날 22만 2천 원 찍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한다? 전량 차익 실현했다. 보여드려요? 다시 유튜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나와봐라, 오바. 쑥스러워 하지 말고, 나와라, 오바. 여기 있습니다. 1455명 방에. 그러니까 라이브를 들으셔야 돼? 안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지금 클릭해서 구독 신청. 이거 누르면 이렇게 구독 신청이 바로 돼요. 요렇게 떠, 요렇게. 구독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독. 자기 자신을 구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독 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글로비스 한번더 보시면, 이거를 내용을 추려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린 거 전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13일, 15일, 16일, 20일. 아, 그럼 가입 안 해도 되겠네?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한 템포가 늦어지죠. 그래, 초단기 50% 수익 확정. 21만 5천 원 차익 실현. 20만 원또 19만 6,500원의 지지 확인을 보자. 근데 지지가 안 됐어, 이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은 끝나지. 그럼 요것도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목 자체가 뭐예요? 두 차례 VI 발동 이후에 21만 5천원 차익 실현 후 20만 원, 19만 6천5백 원 지지라인. 이게 뭐냐면요, 요날 기준에 그 20일자에 그 날짜가 요게 유튜브가 하루씩 잘못 나오더라고요. 그럼 20일자에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뭘볼 거냐면은 박스경제TV의 그 방송 원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시면 152회 차거든요. 그 요날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차 대손증 당금 다 잡아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 아니다. 20일 날 관심 종목 현대차 들여다 볼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 이게 개파락 6% 나온 이후에 보합으로 끝났죠. 약보합으로 한우가 500원 빠지고 끝났어요. 16만 8천원에서 6% 빠진 이후에 개파락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돌려서 16만 7,500원으로 끝났어요. 이때 기준에 우리가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 현대 글로비스 14.3%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을 다 했어요. 13일 날또그 이후의 흐름, 요거 추세선 강화, 약화, 확정의 특급 필살기. 이거 교육 강좌 다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 강좌. 이거 9시간짜리 교육 강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글로비스의 추세 부분 14일날 그려드리고 그 윗부분의 흐름까지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전략 부분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9시 기준에 7.16%일 때 어떻게 합니까? 18만 7천원 어떻게 해요?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한 거예요. 아까 15만 5천 원, 뭐 15만 7천 원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 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당일이에요. 당일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당일날이라니까, 이게. 20일 날 9시 48분. 녹화해서 다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우리는 추가 편입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25.79% 더 올라가죠? 22만 2천 원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 문자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의 문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와, 소름 돋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아, 나도 VIP 방에 들어와서 혹은 무료로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또 무료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그 전략 내용 제대로 보시면서 아,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이게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전체 문자입니다. 뭐 문자를 뭐 수십 통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13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 기준 또 오픈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곧날 기준 그다음에 14일 날 기준에 말씀드렸잖아요. 18만 1000원 이런 거 이런 기준에 오픈합니까? 안 해요. 뭔 소리냐면은 현대차가 16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16만 원이 깨졌다고. 근데 지금 17만 원 떼죠? 이걸 안 가려요. 남들은 아마 이거 가릴걸? 이렇게 가리고 이 종목이 뭔지 안 보이게? 왜? 깨졌으니까? 막말로 창피하니까? 근데 윤종도는 안 가려. 왜 가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보여준단 말이야. 손실나는 건 손실나는 거고. 근데 우린 거의 대형주에서 그 실패된 경우 거의 없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16만 원에 5% 편입, 현대글로비스 17만 4천 원에 10% 유지, 현대글로비스 18만 4천 원에 10% 유지, 17만 8천 원에 10% 유지. 신규 가입자는 다 신규 편입하다. 신규 가입자든 아니면 뭐 신규 가입자가 아니든 편입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현대글로비스 21만 5천 원 이탈시 50% 차익실현. 21만 원 이탈시 100% 차익실현. 이게 20일이에요. 이날 이후로 현대글로비스는 단한 번도 매매세에 안 나갑니다. 뻥이 아니라 왜? 기준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기준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저 기준의 흐름에 현대글로비스도 무료로 오픈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가입하시기 힘드시면 돈 없다. 나 손실 많이 났다. 그럼 계속 손실 보고 계세요. 혼자서 언제 수익 내서 가입하려고. 하루라도 일찍 가입을 하셔서 저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저거. 뭐. 현대글로비스가 들어가 있는 방송 원고 또 보여드리는 거고 또 올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전략 부분 일주일 만에 50%의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 그게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움직이셨다면은 지금쯤 눈누난나 아유 행복했다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출석 체크 한번 할게요. 윤정두가 최고다. 70110구 한번 갑시다. 70110구 요것도 이제 화면 새 걸로 요날 그 22만 5천 원 올라오는 거, 22만 2천 원 올라오는 거,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일이죠? 701109, 701109 한번 가시자고요. 701109, 그렇게 해서 701109, 각 채팅방에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 방에도 701109 열심히 잘 올려주시는 방은 제가 어떻게 해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거예요. 7개 방이 있어요. 7개 방 중에서 열심히 진짜 잘 올리시는 방, 능동적이신 방은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자,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영상이 이거예요.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영상이. 첫 번째 영상부터 볼까요? 현대글로비스 20일 날 12시 현대글로비스 12시 기준이고, 그 다음에 20일 날 현대글로비스 9시 23분에 자른 게 있어요. 9시 23분. 현대글로비스. 이 보시면은 이거를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창피하게도 6% 깨진 이후에 양봉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악을 쓰면서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대손충당금 잡은 게왜 악재입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자, 빠르게, 현대글로비스 빠르게 잡아갑니다. 라고 해서 현대글로비스, 매매세는 아까 보셨죠? 편입이에요, 편입. 개당초에 편입합니다. 하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려버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시, 몇 분이죠? 잠시만요. 현대글로비스 두 차례. 여기 있다. 이게 이제 그몇 시에 기준이 잡힌 거냐면 10시 45분입니다. 보이시죠? 10시 45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면서 녹화하는 사이에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22만 2천 원이에요. 꼬리 달리면 어떻게? 차익 실현해야겠죠. 1차 21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합니다. 2차 21만 원 이탈되면 추가 차익 실현 전량합니다. 다행히 이거 다 영상 뜨고 녹화하는 사이에 일단은 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한옥가에서라도 위에서 팔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한옥가라도 위에서 팔았을 거 아니야. 왜? 매직 계산기의 기준, 꼬리 달린 기준, 거기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다 해드렸으니까. 해드리면서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 이거를 그 20일 날몇 시에요? 이게
10시 54분이죠. 똑같이 보겠습니다. 유료 라이브 방송 그쪽에도 올려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리는 내용들 보시면 10월 20일 10월 20일 나와봐라고 봐. 10월 아이고 701109 어 이거 왜 안 먹지? 어? 잠시만요. 제게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안 먹혔는데 예, 다시 보겠습니다. 10월 20일자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8시 51분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 피플바이오부터 피플바이오 분명히 들어가 있죠. 이게 첫날 상장 첫날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변동성 계속 나왔고 그러면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9시 초반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지 보면 이게 현대글로비스일 거예요. 그죠? 7.16% 187,000원 소름 돋지 않아요? 어? 20일날 기준에 예. 20일날 기준에 문자 매매 사인이 어딨지? 아우 귀찮아. 20일날 기준에 현대글로비스에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문자가 뭐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어? 뭐 문자를 막 그냥 하루 종일 뭐 어마어마하게 보내드리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당일날 나간 문자가 뭐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현대글로비스 이건 현대글로비스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찌됐건 20일날 그 여기서 보여드릴게 아예 잘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단문 문자가 뭐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유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무료 기준에서 그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23만원 설정했죠? 어? 18만원 지지 및 5분봉 확인했죠? 아 거짓말이 아니라 저렇게 해서 동영상까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못 샀잖아요. 왜? 신뢰도가 없으니까. 누구는 300만원 내고 가입해서 저 15만원대부터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당일날 기준에 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문자 사인을 이날은 좀 많이 보낸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일 날의 기준 요거 바탕화면에 일단 두고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 이렇게 일단은 띄워서 크게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캡처 떠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기준이잖아요. 어? 마케팅이다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이 아니라 그 유튜브 구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노란톡 국민톡에 진짜 윤정도가 이렇게 올려주느냐의 기준하고 그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이날 여기 정회원님들이 300만원 과금하고 계신 139명의 정회원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데 거짓말하면은 윤정도 가만히 안 둬 하고 이렇게 눈 탁 뜨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 그죠?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이게 벌써 배터리가 다 됐나 본데. 2020 2010 20 이렇게 해서 그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그날 문자가 총 5통뿐이 안 나갔어요. 9시 땡땡에 딱 나가죠. 대선 충당금 설정 현대차 2조 전체 문자 포트폴리오는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문 문자 나간 건 5개란 말이에요. 4.17% 급락 마감한 16만 1000원에 현대차 마감했는데 기존 물량 손절범위 없다. 시초가 대비 3% 밀림 손절한다. 근데 이제 6%대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 하나 없이 아래 꼬리 몸통 은봉 하나 없이 싹 돌려서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7분에 어떻게 해요? 17만 8000원에 10% 비중 유지하고 신규는 5% 들어갈 수 있다. 얼마? 17만 8000원에.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는 랜드 사업부분의 악재 아니다. 85,000원. 지금 주가는 조금 밀려있죠. 그렇지만 부담 없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통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현대차하고 현대글로비스 이외에 문자도 안 나갔어. 이런 매매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매매를? 이런 매매를? 28일 오늘은 문자가 뭐만 나갔어요? HMM하고 하나솔루션. 27일은요? 27일 현대차하고 하나솔루션. 기아차 얼마? 기아차 얼마? 5만원. 여기 있잖아 기아차. 문자 딸랑 두 개 나갔다니까 어제. 오늘도 딸랑 두 개 나갔어요. 4만 1600원에 10%네.
20% 비중에 현대차 유지 그대로 해서 오늘 눌렸지만은 종가 기준은 한옥가 더 올라와 있고 기아차는 뭐 8% 수익이고 8, 9%.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료가금 하셔서 그 수익을 내시기가 유료 비용이 비싸다, 버겁다 하시면 이거라도 보셔야죠. 10월 20일 기준에 현대글로비스 무료로 올려드렸는데 동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이것도 올려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따라하지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올려드려요. 여기도. 우리는 17만 8천 원에 이미 벌써 들어갔고 녹화하는 사이에 18만 7천 원까지 올라와 버린 거고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부분은 10시 넘어서 또 전량차익 실현을 또 올려드려요. 이거는 이제 편입기준 동영상 기준이고 10시 넘어서 이건가요? 9시 23분 갭에 대한 목표주가 23만 원에 드렸죠. 근데 22만 원 딱 찍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동영상 올리는 거 아까 차익 실현합시다 라고 한 거 여기 있잖아요. 10시 45분에 녹화해서 11시 15분 시차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딱 문자 사인까지 안 가렸죠. 현대차 안 가렸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다 가리겠지. 왜? 속담 표현에서 쪽팔리니까. 매수했는데 손실이면. 응? 근데 유지라고 써놨죠. 그럼 얼마부터 들어왔는데 현대차도 15만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응? 10시 45분 유튜브 딱 올려드리고 카카오부터 올려드리니까 클릭수가 이쪽이 좀 작긴 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방금 보신 그 동영상. 그렇게 해서 이날 만약에 현대글로비스 VA 발동되고 차익 실현 전량에서 50% 수익 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날 20일 날 가입했으면 어제 하나솔루션 또 들어가서 오늘 또 수익 나고 10%네요. 그죠? 우리 최고점 평균 단가가 4만 7천 원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구독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유튜브 범위에 뭐 글로비스나 이런 거 다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그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80명 계시는데 32개 와우 더 눌러주세요. 신나게 좋아요 라고 그렇게 하고 알람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701109가 뭐예요? 윤정도 생일이래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시고 알람 신청해주시고 그래야만 장중에 저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시고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튜브 지금 방송 그 참여 좀 빨리 하시고 유튜브 방송 부분도 지금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자판기가 배터리가 없는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윤정우 대표 특별교육방송 28일 기준 골뱅이 두 개 넣어드리고 유튜브 방송 참여 설정해드리고 교육 내용은 뭐 제2의 뭐 현대의 글로비스 뭐 초단기 수익 확정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뭐 제1약품 뭐 이런 종목분들 잡아내야죠. 그래서 지금 그 방송 참여하기 이제 다시 올려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제목을 바꿔드릴 테니까 섹시한 제목으로 가자고 그죠? 좀 안 섹시해 덜 섹시해. 그래서 개장 전 상한가 잡는 비법 이렇게 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들여다보시고 PC로 참여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 홈페이지 활용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홈페이지 활용하시는 방법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육 강좌들을 좀 무료로 빨리빨리 보실 수 있는 기준점이 잡힌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이고 여기는 안 올라갔네. 올라갔나? 오케이. 자, 홈페이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뒤지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이제 세력 대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을 그냥 훌쩍 넘겼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132만 원. 원래 1 플러스 1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에 99만 원으로 올려서 1 플러스 1 198만 원. 그리고 한 달 더 드리는 이벤트 하다가
오늘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내려가지고 이렇게 대성파인텍 시간에서 또 폭등 나왔죠. 대박이에요. 뭐 신성ENG부터 뭐 액세스바이오부터 그렇게 해서 요그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력담황님 50명까지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100명 플러스 이제 50명,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대기 돼야 되겠죠. 왜냐면 세력담황님이 이제 대형주도 하시지만은 소형주 변동성 종목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해드려, 동영상 강의해주셔, 또 자료드려, 이렇게 하면서의 흐름이라서 세력대망님 이것도 보시고 여기 오셔서 하실 부분은 녹화 방송. 주식 방송 누르시면 여기 녹화 방송 이렇게 나와요. 녹화 방송 보시면 나영호 대표의 장중 전략은 뭐 유료고 더블클럽의 내일의 공략주 있죠? 무료잖아요. 윤정도 어제 야간에 무료잖아요. 그리고 또요 무료 방송들 개장전 상한가 잡는 비법 26일 날 역시 또 무료로 진행해 드렸죠. 그러니까 요 화면이 해상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좋은 만큼 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해상도가 좋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그 교육 강의는 왼쪽 화면에 이거 있어요. 직장인 VOD. 교육 강의 꼭좀 들으십시오. 예? 저게 지금 이제 그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그 교육 강의 요 부분이 오늘 만약에 진짜 나 교육받고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딱 다섯 분까지만 0 빼고 이벤트 한번더 해드릴 테니까 다섯 분까지만 다섯 개의 세트를 사시면은 USB까지 하나 더 드릴 건데 총 60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기초부터 다총 60시간. 총 60시간 교육 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수익 좀잘 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교육 강의 총 60시간 VOD 9시간짜리 5개, USB 15시간짜리 하나. 그렇게 해서 550만 원에서 0 빼고 55만 원. 요 이제 더 이상 이벤트는 요건 안할 거예요. 왜냐면 조만간에 교육 강좌 오픈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고 교육 이제 들어갑니다. 시장 상황의 기준에 이제 그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어우, 지금 S&P 500 지수가 2%가 빠지고 나스닥이 1.73이 빠져요. 유럽 증시가 닥스가 지금 4.1이라서 굉장히 지금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의 조정이 글쎄요. 저도 솔직히 그 제대로 지금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방송 뭐 갔다 왔고 원고 썼고 새벽에 그래서 항상 잠을 안 자고 못 자고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자 유럽 증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2% 내외 하락 출발 봉쇄 확대 우려감 코로나발 봉쇄 공포의 하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코로나19 확산세 고조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 팬데믹 재확산, 미국 대선 경계 위험 회피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그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의 선물이 사실상은 지금의 기준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게뭐 그냥 시간외에서 하한가였죠. 시간외 하한가라는 건 뭐냐면 5% 등락이 나옵니다. 시간외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외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정규 시간 기준에 바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변동성 완화 장치처럼 멈춰져 있다가 다시 동시효과 진행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뭐 1.66, 2. 뭐1.95 빠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물론 이제 그 충격 범위는 좀 두들겨 맞고 있는 범위는 뭐 버거운 수준이고. 닥스의 4%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독일에. 또 프랑스 까크의 3.46. 응? 유로 스탁 50에 3.56.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럽 쪽에 저 3, 4%의 조정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윤정두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공부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유럽 증시의 저 정도의 흐름이 크게 빠지는 건지 적게 빠지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크게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쪽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변동성은 하루에 12%씩 나왔던 얘기예요. 응? 하루에 12%씩.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루에 12%씩의 그 등락 범위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그 흐름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그래도 그나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독일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입니다. 뭐냐면 월봉 기준에서 사실은 이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월 달에 코로나19가 불거진 이제 뭐 작년 12월 또 1월 또 2월 뭐 이렇게 있었죠. 근데 2월 달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2월 달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빨간색 양봉으로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올해 2월 달에.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터지면서 음봉으로 미끄러지고 또 3월 달의 기준에서도 중국 증시가 이제 그 연휴 이후에 이제 휴장을 좀 단행하고 재개장됐을 때7% 밀렸는데 그거는 원래 이제 변동성이 큰 쪽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어찌됐건 음봉이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 나왔죠. 그동안에 상승 낼리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면서 2007년도 대비 사실상 75%의 상승 탄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2200뭐 이렇게 대비해서 75%면 1100이니까, 1500이니까, 얼마예요? 4000에 가까운 지수까지 들어 올려놓고 4000포인트 가까운 데서 저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가격 반발력 좋고 제자리로 다 돌려놨고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재차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기준에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뭐10% 이상 12% 이런 변동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뭐 종가가 12.24% 빠져버렸으니까 종가가 이날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8%까지 빠져버립니다. 개파락 7%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날 반등 나왔다고 또 꼬리 달리고 바닥 윗꼬리는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서구용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개파락. 장중 저점이 10%.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충격 부분이 상당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다 되돌려놨고요. 되돌려놨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얼마요? 4%대 하락. 4%대. 이런 날 같은 경우도 4.66의 하락. 그게 이제 지금 기준에 낙스가 마감 때까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92%예요. 그러면 코로나19의 등락 범위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뭐 고점 찍고 다시 눌림목 나올 때의 조정폭 수준에 국한된다. 현재로서는 현재 변동성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이 조정의 빌미가 코로나19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코로나19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코로나19 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3월 이후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추가 패닉에 빠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에 시황 부분은 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시황 바꿔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윤정부가 게을러서 안 바꾼 부분도 있지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악재에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이 뒤따른다. 금융시장의 흐름은 악재 내용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 및 그다음에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해 민감하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은 코로나19라는 악재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점의 인식이 잡혀 있잖아요. 고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점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 싶은 욕구가 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 부양책 내줘야 했는데 안 내줬단 말이에요. 안 내주는 거에 대해서 윤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견딜만 하니까 안 내주는 거지. 합의점을. 다시 얘기해서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응? 제가,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칩시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의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환자가 한분 있어. 우리 뭐, 멍멍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쳐요. 여러분, 멍멍이가. 멍멍이. 애완견, 반려견이.
멍멍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의사고 저도 의사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라고 치고요. 저는 아유 멍멍이 그냥 아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굳이 더 주사 놓으면은 안 돼. 면역력 약화되고 아우 안 돼.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게끔 해줘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주사나 주사나 혹은 저는 3개월치만 약 처방하면 돼. 여러분들은 6개월치 나 6개월치 처방해줘. 3개월이야 6개월이야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멍멍이가 진짜 응급한 상황이다. 어마어마하게 응급한 상황이다. 그럼 3개월 6개월이 문제야. 일단 처방을 하고 다시 조정하겠지. 이해되세요? 아니 농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쓴다라는 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바보예요 우리가. 아이고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럼 거기다 막 자력을 안 키워주고 그냥 막 빵 하나 사주고 그런 게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각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그 부양책을 막 써대는 게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해서 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막 그냥 뿌려대고 싶죠. 재정이 고갈되거나 말거나 일단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끝나고 나서 그냥 뭐 힘들어지든 말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야당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쁜 짓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쪽의 부양책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좀 더디게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뭐 야이씨 자꾸 까불어 야이씨 그러면 선거 끝나고 에이 그냥 막 진짜 급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의 흐름이 난리가 난 상태라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빵 터졌을 때가 실질 리먼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기지론의 문제라고 그랬죠. 서프라임이 모기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또 파생시장의 파생상품이 골마 터져서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투자은행의 5위인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4위인 리먼브라더스가 망하고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매각이 되는 그런 시련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 시련이 나올 때 금리를 어떻게 인하여? 급격하게 인하죠. 올릴 때는 25bp씩 0.25%포인트씩 올리다가 그냥 그 문제가 터졌을 때는 막 0.5 퍼센트 포인트 막 0.75% 포인트 그냥 막 기습적인 금리 인하 그렇게 해서 부양을 하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하나요? 아니죠. 2013년도에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시중에 있는 자산을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학 노벨상 받으신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머리를 싸매고 결정을 내려서 야 이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안 해도 돼. 출구 전략 달행하자.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자산을 풀고 현금을 다시 줄이자. 줄여서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을 막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살아나던 경기도 유동성도 줄어들 수 있으니 경색될 수 있으니 천천히 하자.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 그리고 이제 의견차 그런 부분을 거쳐서 2013년도에 결국은 이제 출구 전략을 단행한 거고요. 그런 걸 거치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경제 지표 다 좋아졌어. 오케이 땡큐. 그렇게 해서 금리를 그 당시에 올리게 된 거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려서 한동안 계속 금리를 미국 쪽에서 올리는 모습.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 그것이 이제 다소 인위적으로 저는 생각한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입김. 야 금리 좀 내려 기업 좀 살리자 막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니야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와. 아우 금리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 야 파월 내가 너 지금 임명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가만 안 둬. 진짜 이게 막 확 그냥 막 그냥. 근데 우리가 항상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학계의 여론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싶은 심리가 하늘을 찔러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그 재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끔 막습니다.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를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제 인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야, 확 내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선거철 기준에 파월 의장이 완전히 돌아서 있는 거죠. 사실은 정치를 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2023년까지 뭐 이 정도의 경기 상태라면은 금리 안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냐고요. 윤정두가 맨날 설명드리잖아. 우리가 바보예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건 뭐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2023년까지 안 좋다는 거야. 근데 바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표밭을 가꾸는 거죠. 와, 힘든데. 와, 역시 최고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지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또 시장이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화폐가치 훼손 때문에 무조건 랠리가 나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리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가 지난 이후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쪽에서. 왜 지표가 좋다니까 그만큼. 그렇게 돼야만 뭐다? 진정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만 진정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럽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경기가 더 침체될 것 같고 우려감도 있고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사실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는다라는 거는 시장을 전체 금융시장 자체를 달래기 위한 부양책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 그만큼 체력이 안 좋아 경기 체력이 안 좋아 아우 힘든데 오히려 악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의 기준은 그 정도 범위의 등락 범위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시장 지수가 깨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의 기준은 아닌 거고 경기 부양책 자체도 막 급하게 야 난리 났어. 서둘러 빨리. 뭐 하는 거야. 민주당이 반대만 할 수 있어요? 표 다 깎여 먹으려고? 어? 일반 서민들이 힘들다는데 우리 송도나님께서 유럽 증시 무섭게 떨어지는데 무섭게 떨어지긴 했더라도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패닉에 빠져서 투매할 수준의 변동성 아니라는 거죠. 응?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장의 흐름은 더더욱 그래요. 유럽은 이렇다고 치고 미국장의 변동성 부분 예를 들어서 26일날 변동성 3%대 하락이 나왔어요. 다우에서. 이날의 변동성 얼마예요?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변동성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이날의 변동성 3.41. 최근에 몇 번씩 나오던 그 변동성의 3%대의 흐름이라면. 근데 지금 선물이 1.91이야.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채널 돌려서 저쪽 방송 보시지 말라는 얘기가 에? 지금 여러분들 수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방금 윤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방송이야 지금 그러면 케이블 나가서 앞에 누구 하나 있어 맞짱이야 그러면 야 엊그저께도 3%대 빠졌어 인형번호 오늘 지금 1%대 하락이야 근데 뭔 패닉이요 뭔 폭락이야 아니 어저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인형번호 라고 막 윤정부가 악을 써버리겠죠 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말고 같은 패널이라고 쳤을 때 당신들이 좋아하는 황금 대바닥죠? 완전히 대바닥에서 꺾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추가적인 폭락 나오는 거 지금? 아니잖아. 아니 3월 이후에 그냥 폭풍 낼리 나와서 신고가 앞에 두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흐름인 거고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500개에 대한 업체의 흐름인 거고 근데 S&P 500 지수는 어떻게 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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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네. 거기에서 요 정도 밀린 게 이게 조종이고 공포감이에요? 패닉이야? 무서워요. 뭐가 무섭나? 에이, 너무하신다 진짜. 나스닥이 무서워요. 저 정도 올라놓고 눌림폭인데. 근데 그 눌림폭도 이쪽도 하루의 변동폭이 3월 달에 얼마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폭. 하루에 10%대 하락률.
이렇게 나왔잖아요. 9%대 여기 얼마? 12.32. 선물이 그냥 하한가.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해?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딱그 수준도 안 돼. 여러분들은 윤정도한테 오늘 지금 들었으니까 맞네?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머나 신고가를 이번 달에도 내줬었네. 그조차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차트 하나 안 보고 얘기를 한다니까 뭐라고. 아, 유럽이 빠졌는데요. 코로나19가요. 아, 이거 코로나19. 아, 야, 이거 시장 폭락 나올 수 있는데. 아, 우리 종목 사세요. 개잡주. 이렇게 줘. 그럼 되겠냐고. 거짓말쟁이들. 호드람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지. 윤정두가 여기서 구라 거짓말해서 자산이 지켜집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상승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550 위에서부터 100% 올라오죠. 100%좀 더. 이때까지.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보실까요? 지금 아못 움직여요. 밋밋해요. 못 가요. 아유, 진짜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까지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윤정두랑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시장이 막말로 저거 유가증권 시장이 힘들어요? 뻥쟁이들 진짜. 예? 전기전자 업종이 힘들어. 전기전자 업종이 2016년 이후에 이렇게 올라온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못 오른 것 같아요? 8,400에서부터 얼마? 8,400에서부터 21,000까지 2만까지 올라와 버리잖아. 전기전자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1, 2위인데 뭔 소리야? 걔네들이 강한 거지. 지금은요. 아니, 속된 표현으로 내가 진짜 오늘 짜증나서 얘기할게. 아니, 저는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라니까,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치 색깔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충청도 공주셨고,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고, 파란만장해, 아주 그냥. 예, 어서오세요, 노상우 선생님. 응? 근데 왜이 말씀드리냐면 정치 색깔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못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죠. 아니 막말로 최순실 씨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를 그다지 짧은 생각에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아니 민주화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했었어. 나는 안 했지만. 어? 저는 그 나이 또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연세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찌 됐건 최순실 씨하고 지금 정부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클린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발전은 하고 있겠지. 그 이후의 흐름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미국의 보수와 우리나라 진보의 경우에는 부딪히게 되죠. 자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꼭 이라크전, 걸프전이 나죠. 방산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원유사업, 전통 원유사업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치적인 그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을 그렇게 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북한의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 공화당 정부와는 다르게 대립각의 악의 축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려고는 해요. 다만 민주당의 그 유화 정책하고는 또 거리감이 있죠. 민주당의 유화 정책과는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지원을 해줬죠. 야, 얌전히 있어. 먹을 거 줄게. 이렇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우리나라의 3차 남북 정상회담 1차가 누구예요?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2차가 누굽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3차가 누구예요? 지금 고가 아니죠. 이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싫어하죠. 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바탕으로 노벨상도 타고 싶고 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표밥도 이끌어내고 싶은데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는 건 좋지만 그러한 부분들 어찌됐건 다 떠나서 그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비이성적인 똑같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랑 똑같이 비이성적인 의약품의 랠리를 발생시켜서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조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여기서부터죠. 결국은 돌리는 흐름에 디커플링을 이겨내고 돌리는 흐름의 기준점은 IT가 가장 먼저 어떻게 2017년, 2018년 시장 고점 2600포인트 그 위를
전기전자 업종이 뛰어넘은 거예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의약품 대박나라 이게 아니라 실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가에 반영 안 돼 있죠. 아니 하이닉스가 요자락에 요 5월 18일 요자락에 얼마였냐면 25,650원이었잖아요. 그게 얼마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18조 6천억. 자산가치 그 당시 얼마 24조 5천억. 지금 현재 자산가치 얼마 50조 원 수준. 갑자기 자산가치가 왜 늘어났느냐. 2017년 2018년 순이익이 얼마 26조.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 2016년 영업이익이 얼마? 3조. 2016년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얼마? 5천억 미만. 2018년 1분 그 한 개 분기의 영업이익 얼마? 5조. 10배 올랐네 영업이익이. 그 유보금이 그대로 쌓여있네. 성장주가 아니라 무슨 가치주로 분류가 돼버려요. 얘가 여기서 내일 시장의 흐름에 눌려있다고 해서 IT 예?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이 그게 버거운 문제거리로 될 수 있나요? 자 보세요. 달달달달 애울 수 있는 게 얘를 계속 지켜보니까 그 이전에는 실적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뭐 하려고 애워. 실적 잘 나오네 주력주를 외우는 거지. 어 실적이 많이 둔화됐는데 앞으로 좋아진대잖아요. 어 그런데 실적이 둔화된 이때 당시에 10배 그럼 올랐냐고. 이때 10배 올랐어요? 분기 실적 어 5천억 미만까지 훼손됐을 때 응? 그 다음에 저게 1년 20조니까 5조 넘겼죠. 그럼 10배 올렸냐고. 자산가치 부분이 지금 어?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유보금이 그렇게 해서 그 유보금을 가지고 뭐 증자해달라고 그랬어요? 인텔 어?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한다고 증자해달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얘도 얘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정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 수 있느냐의 기준에 지금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는데 아이 못 가잖아요. 뭘 못 가 이 고지말쟁이들. 이게 지금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 거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62,800원을 올 초에 넘겼는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그 유보금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못 가고 있어요? 변동성에 너무 여러분들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아우 제일약품처럼 상한가 갈 종목 주세요. 아우 그랬으면 윤정도가 벌써 어? 삼성그룹을 인수했겠다. 삼성그룹을. 매일매일 상한가 잡는데.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변동성 매매 따라잡으면 돼요. 근데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간단 말이야. 리스크가 커서도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서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냥 그건 우리 종목이 돼요. 아니 우리가 사주면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그럼 누가 그걸 올려줘요?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은 주가 올라가겠죠. 내가 사서 올라가지 않아. 동학개미가 사서 올라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소형주야. 시가총액 1,500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1,500억짜리 우리가 다 사버렸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방에 만 명 계시는데 1,000만원씩 사버렸어요. 누구는 뭐 1억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군 100만원도 사고. 그 평균 1,000만원씩 샀어. 그럼 얼마를 사는 거야? 1,000억을 사는 거죠. 1,500억짜리 우리가 1,000억을 샀는데 우리가 사고 지고 있으면 누가 들어 올려줄 거냐고. 왜 막연하게 주식이라는 게 수급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연하게 오르겠지 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사줄 거냐고. 그럼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 대형주여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안 산다던데요. 고집말쟁이들. 외국인이 56%잖아요 지분이. 대주주가 37%고. 결론적으로 이때 이 수익률이 이게 130%예요. 시장 30% 올라올 때 130%. 하이닉스 저 당시의 흐름이 얼마? 190%. 지금부터의 랠리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하이닉스도 49% 육박해요. 외국인 지분이. 매집이 다 끝나 있고 뭐 주가를 땡기기 위한 매집이 아니라 정상적인 비중이 채워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응?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시세가 나오면 시세가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주도업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아우 한국조선해양 보여드려요. 15,9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어? 소형중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렸는데 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려놓을 동안에 아 얘가 움직이겠어 과연? 움직이겠어 과연이 아니라 어? 보여드렸잖아요. 엊그저께 주도주에 대한 역할 부분. 윤정도 머리 좋지 않아요? 15,900원?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채널 돌려서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세요. 야 한국조선의 양 얼마에서 얼마 갔니? 왜 중요하냐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상승 랠리에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 조선업종이죠. 30년 만에 어팡우조스인데요. 그리고 경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화랑을 띄었기 때문에 철강, 건설에도 들어가, 어? 자동차에도 들어가, 조선에도 들어가,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가는 철강. 거기도 시가총액 2위까지 포스코 폭등 랠리 나왔죠. 응? 삼성전자? 웃기죠. 환율이 900원 깨지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가나? 현대차? 못 가지. 근데 그때 윤정부가 추천했을까봐 안 해. 윤정부는 이때 당시엔 무조건 조선주였어, 조선주. 그 근거자료 보여드려요? 윤정부가 조선주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방송국에서, 아, 대표님 저 원고 좀 주세요. 원고 좀 공부 좀 하면 안 될까요? 어, 다 갖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인사를 해야지. 지금은 아주 건방 져져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그 지금 얘기하는 양반. 저보다 한 두세 살 많나? 아주 건방져가지고 어? 이거 보시면 이거 조선 아니에요. 이거 윤정두가 전부 다 했지. 삼성전자 자사주매 관련 다 이런 게 중요하니까 분석을 해놓죠. 이게 54페이지짜리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나? 이걸 증권사 걸 훔쳐와? 이거 다 엑셀 윤정두 직원분들이 그때 당시 30명씩 어? 직원분들 쓰면서 연구원도 안 썼어. 주식하면 다 사고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클락선 지표나 이런 데서 다 따온 거예요. 자료 클락선 지표 돼 있죠. 거기 가서 객관적 자료 따와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 윤정도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 어? 윤정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쫓아오셔야지. 그럼 맨날 그 얘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하지. 어유 내가 잘났어. 내가 하면 돼. 수익률 돼. 8차례 우승했어. 전 세계 기록 7,681%짜리 수익도 있어요. 근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제가 10억을 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5%씩? 운 좋아서 시장 잘 가고 하면 벌 수 있지. 근데 하루 종일 매달려야 돼. 그럴 바에는 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멘토 역할 해드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어디를 가셔든 멘토를 찾으실 테니까 응? 그렇게 해서 유료 강의 해드리고 했을 때 내가 10억 가지고 매매하는 수익보다 더 크게 벌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한 달에 5% 벌면 5천만 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10억 가지고 한 달에 5% 벌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매달 꼬박꼬박. 아 그럼 삼성 그룹주를 내가 샀겠다. 다 통으로. 33년 주식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해라가 아니라 저는 떳떳해 어디 가서도 맨 처음에 딜레마에 빠졌어. 유료 활동하다가. 그걸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라고 재매매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매매해서 천억 벌었다? 아유 싫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시고 재테크를 성공을 하시려면은 막연한 그 신풍제약 10배, 20배, 30배 그 수익을 내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응? 신라젠 16배 수익 분명히 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매매를 잘해서 냈나? 아니지.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격으로 아, 우연찮게 샀는데 그냥 펑펑펑 가대. 그러니까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지. 회사도 그만두고 어? 예전에 뭐 저는 지난번에 ELW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IT 거품 날 때 데이컴 아시죠? 데이컴이 40배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자사주 받으신 분이 옆에 사람들 자사주까지 다 받으신 분이 계셨더라고. 데이컴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데이컴 자사를 다 받고 회사를 또 하나로 텔레콤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그때는 하나로 통신이었나? 수익이 그냥 많이 수십억,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의 수익이 났는데 결국은 깔짝깔짝 대고 회사 뭐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박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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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도 않지 뭐. 응? 주식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우연찮게 내는 수익과 실질적으로 내는 수익과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도업종에서 포트 채워놓고 어? 크게 어? 비이성적인 욕심 내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진짜 이런 수익이 130, 삼성전자의 130%가 우습습니까?
하이닉스의 190% 수익이 우스워요? 응? 2015년 대비 185%. 에휴, 저거 하려고 주식하냐. 재테크하려고 주식하잖아요. 5년 동안 185% 수익이 우스워요? 여러분들 계좌 5년 전 거 한번 다 검사해볼까? 윤정도 말이 맞다. 45번 갑니다. 오래간만에. 45. 출석 체크 한번 해야지. 지금 뭐 무슨 뭐 내일 눈 뜨면 상한가 갈 종목 그게 지금 중요해. 시장이 유럽 쪽이 박살 났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소양 교육 해드리고 어떻게 이겨낼지를 알려드려야지. 이게 지금 무서운 장이야? 패닉에 빠져.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거짓말쟁이들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경제TV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 바보들 나와갖고 바보 얘기하고 있는 거. 아이고 유럽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미국 3월이 빠지고 있고요. 내일 시장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내일 시장 조정 나오면. 대처 방안도 없어. 그래놓고 자 내일 보실 종목입니다. 아이고 참나. 시장 빠지면 다 죽는 거지. 내일 볼 종목이 어딨어. 45번 이거 어떻게 창피하게 캐치스탁 45번 한 바퀴 쭉도 안 올라가요. 응? 카카오톡 왜 이렇게 45번 없어? 쭉쭉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싹 움직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는 거지. 아 윤정도가 쫓아다니면서 해드리나? 응? 시장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그래요. 오늘 접속 인원이 평상시 대비 상당히 적어. 응? 윤정도가 맨 처음에 시작을 안 해서 그러나 어찌 됐건. 응? 지금 유튜브도 68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72분이네요. 평상시 한 100분 이상 넘어가는 그 추세에 대비해서는 좀 적어졌어. 그리고 꼭 보면은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이 양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싫어요가 있어. 나가면 되지 왜 싫어요를 눌러. 내가 볼 때는 제 경험칙상 유료 멘토 경험칙상 22년 한 경험칙상 이런 분들은 계좌 3개월 안에 박살납니다. 본인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어떻게 살아? 어? 윤정두가 지금 광고했나? 응? 그 정도는 광고도 아니지. 윤정두가 매출 내는 방법 몰라요? 매출 내는 방법 쉬워요. 상한가 종목 시가총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속 인원이 많을 때는 500분까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500분 중에 유료 가입을 500분 시켜요? 아니잖아. 하루에 10명씩만 가입시켜도 그게 얼만데 돈이 막말로. 응? 가격 윤정도가 그냥 뭐 저렴하게 딱 해놓고 응? 자 여러분 내일 있잖아요. 그냥 많이들 사지 말고요. 100만원어치만 사세요. 100만원어치만. 응? 상한가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럼 막 종목 몇 개 던져놓은 다음에 상한가 가면 막 현혹 시키는 거지. 보셨지? 하루에 30%씩 먹었지? 30만원 내고 막 가입해. 또 줄게. 이렇게. 지금도 많잖아. 한국경제TV에도. 환불율이 그냥 뭐 그 다음날 되면 환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입비가 아까워서 속상한 게 아니고 믿고 가입을 했는데 계좌가 붕괴되는 거는 또 시장에서 만약에 깨져서 붕괴되는 거 그것도 감내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응? 생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속았다는 기분 들을 때 내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빠지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시가총액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게 되고 야 이거 쓰레기였어? 대주주 지분이 11%뿐이 안 돼?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배신감을 안 느끼시기에 스스로가 기준을 잡으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게끔 그 스스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시 제가 유튜브 또 카카오TV 쪽 링크를 올려놔 드리고 있는데 예. 시황 부분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흔들리더라도 투매 동참하시지 말라는 거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 시장 빠졌어.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처방은 무조건 전량 정리. 그리고 쉬세요. 언제까지? 돌 던져서 응?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샀을 때에도 다 올라가는 장. 그게 어떤 장? 금리 올릴 때. 금리를 왜 올린다 그랬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지 경기가
여전히 힘든데 금리를 올려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금리를 올릴 때가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띌 수 있을 구간이 됩니다. 물론 종목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편안한 흐름. 지금의 흐름은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는 거예요. 왜? 제로금리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로금리에서 이제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과 이런 부분이 어찌됐건 시장을 경기를 살리려는 기준에서의 흐름인 거지 여기서 뭐 깨져 내려갈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은 선구자다. 나중에 시장 금리 올리고 변동성 확대되고 추가 랠리 나오고 이랬을 때 분명하게 옆집 순이 누나, 뒷집 철수 형님, 앞집에 우리 돌채 형님, 그런 양반들이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닌 시간이 없잖아요. 본업을 다 충실해야죠. 본업에. 그렇게 해서 간접상품, 간접상품, 펀드상품 이런 쪽에 돈이 묻지마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투신권으로 그 자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신권에서 넘어온 자금, 운영사에서 넘어온 자금이 계약을 맺었잖아. 주식 사는 걸로. 주식을 사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대형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나머지 주도 업종이 아닌 비주도 업종까지도 코스피 200 지수야, 200 종목이야.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헤지 물량, 매수 물량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내일 힘겹다? 힘겨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 그럼 전량 매도 하시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쉬세요. 뭐 재테크하러 오셨다가 뭐 몸과 마음과 건강 다 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어차피 내일 뭐 손절 못하고 내 성격적 손절도 못하고 어차피 주식시장 앞으로 한 100년 더 할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신 바짝 챙겨야죠. 정신 바짝 챙기고 나서 진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누가 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얘 끝내줘요. 아, 미국의 대선 장난 똥 때리나 진짜? 무슨 대선이야 대선. 미국 대선이 왜? 태양광? 엄마 참나.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 수급이 뒷받침돼서 또 물적 분할이 악재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LG화학이 바닥을 다져줄 때 또 대손 충당금 설정이 그게 악재가 아니어서 바닥 다져주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현대차의 기준에서 또 거래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까지 개선되어 있는 폭의 기준에 뭐 시세 랠리가 나오고 있는 뭐 하나 솔루션이 눌려주고 아 이거 돌려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기준에 조정폭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HMM의 지금까지의 단기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고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태의 눌림목이라면 그런 쪽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1순위의 기준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여전히 아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긴 뭘 무거워. 내일 같은 날 행복한 거지. 예? 못 오르고 빠졌어요. 그게 아니지. 예? 다른 종목군들은 우리도 IT 대형주는 상관없습니다만 장비 부품 소재 쪽이 사실상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역시 시장 주도주의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잘 설정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는구나. 살아남아야 그 다음 범위의 수익을 얻어요. 살아남아야 올해처럼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올해 상반기에 한진칼 3만원대에서부터 11만원 그 변동성 수익 다 잡아먹은 것처럼 살아남아야만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성 커져서 신풍지약 시즌 막 폭등 랠리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폭등 랠리 나올 때 살아남아야만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전부 그 수익 다 잡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아남으십시오. 얘 못 움직여요. 이거 하지 말고 살아남으세요. 그게 힘드시면 멘토를 쫓아오십시오. 자, 오늘 종목군 보고 맨 뒷부분에 종목 설정을 해드릴 텐데 자, 오늘 종목군 185회차에 원고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도 뭐 좋은 그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그 채팅방에 계신 삼고초려에서 모셔오신 분들 방송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더블클럽님의 방송도 봐야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은 시장 지수가 조금만 움직여줘도 전체 업종군은 다 동반적인 강세를 띠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옥석 가리기만 잘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세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제1약품, 아까 보셨잖아요. 제1약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 개장초에 못 드렸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들여다보시다가 아 10월 중순부터 거래대금 1000억씩 터져요. 1000억씩 터지는 종목이에요. 이거 거래대금 좀 더 터지면 더 변동성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오늘같이 강보합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주면 오늘 920만 주죠. 내일 만약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여서 그 조정폭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약품 쪽의 변동성이 또 윗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어찌됐건 제1약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뭐 펀더멘탈 상의 어떤 그 재료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서 방향성을 주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죠. 그럼 오늘 5분봉 기준에 진짜 잡을 수 있었느냐의 기준 나중에 이제 녹화 뜰 때가 아닌 요 기준에서의 기준 요 기준에서의 기준 이게 뭐예요? 9시 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뭐예요? 9시 땡땡 그리고 9시 2분 또 9시 10분 9시 10분까지 10% 20% 30% 거래량 보시면 되잖아요. 기준 거래량 300만 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1약품의 경우. 설정 범위 자체가 뭐예요? 의미 있는 전 거래일의 70% 수준. 바로 직전 거래일이면 80% 수준이죠. 그러면 얼마 전까지 터진 거래량이 많은 게 얼마였어요? 350만 주죠. 350만 주에 70%면 얼마입니까? 250만 주예요. 사실 300만 주도 아니야. 250만 주예요. 보수적으로 볼 때 300만 주인 거고. 그럼 250만 주로 공격적으로 잡아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9시 10분 기준에 10%죠. 그러면 5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되는데 50만 주 안 터졌어요. 사실은 9시 10분까지는. 그러면 9시 반까지 기준에서 얼마? 20%죠. 20%면 얼마? 예? 20%가 50만 주네. 예, 10%가 25만 주고. 근데 25만 주가 안 터졌고 그리고 50만 주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미 터졌죠. 이미 10만 주, 30만, 26만 주 그리고 44만 주. 여기서 벌써 44만 주예요. 그럼 늘려졌다가 여기 돌릴 때 벌써 9시 25분에 50만 주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터져서 변동성이 나와서 움직이면 여기서 따라 붙는 거죠. 윤정두가 이걸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인데 개장초부터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서 저흐름인데 그러면 5만 원의 기준이면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도 안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3천 원 움직였으면 얼마? 7%도 안 움직인 겁니다. 6%대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6%대 기준이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얼마까지 따라 본다 그랬어요? 10% 15%까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들여다보면서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상한가란 말이에요. 응? 그 앞전에 그러면 맨 처음에 거래대금 거래량 터질 때 못 봤다. 왜 못 봐? 체킹해두고 있었으면 됐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윤정도는 주력주 위주로만 주니까. 이런 종목 문자라도 한번 나가요? 안 나가요. 에? 아유 노상훈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응? 그렇죠. 상한가 종목 절대 따라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시가총액 그래도 뭐 한 6, 7천억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침부터 터져서 와우 그럼 따라붙어서 그게 상한가가 되면 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땡큐하다. 근데 절대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내 자산을 감당을 못해. 내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2017년 하반기에 지금 같은 흐름을 한두 번 갖고 봐. 2017년 하반기에 어땠어요? 응? 또 흉내네. 여러분 1박 2일 1000만원이에요. 그놈 자식이 그거죠. 한국경제TV에서 2016년인가 15년도에 그 의약품 랠리 나왔을 때 회원 1000명 땡겨서 1000명.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회원이 다 작살났지. 다 박살났지. 거품 빠지면 죽죠. 그래놓고 뭐 회원도 없을 때야.
그런데 갑자기 2017년 하반기에 딱 뜨고 올라가는데 그 힌트 계좌 1억짜리 가상 계좌 있죠. 그게 만기가 안 돼갖고 박살난 계좌가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뭐 80% 뭐 이렇게. 그 20% 남아있는데 그나마 신용미수 안 되니까 남아있는 거야 그것도. 20% 남아있는데 자연반발적으로 매매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자연반발적으로 비이성적인 랠리 나오니까 걔가 좀 움직였어. 그러니까 20% 2천만 원 대비해서 가상계좌 2천만 원 대비해서 와 80% 올랐죠? 3,600이야. 원래 1억 대비해서 74% 64% 손실인데 그걸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가입을 하셔요. 그러나서 또 어떻게 해서 속된 표현을 개 박살났죠. 주변에서 물어봐요. 아니 제가 사람들이 이 시청률이 높은 채널이다 보니까 사람들 시청률이 높다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방송 들어가면 종목 한 100개씩 줘버려. 왜? 다 잡주니까. 대형주 몇 개 껴주고. 100개씩 주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 5천만 원, 예, 이분 오늘 5천만 원 먹었죠? 그러면 옆에서 그 표현도 그렇게 5천만 원 먹었죠. 야.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아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계좌 깨지기 시작하면은 에휴 하고 나누지 속았구나 하고. 응?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에 2017년도 당시 기준에 예? 그 삼성전자를 10년 이상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자기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산에서 지금 뭐 듣고 계실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회복이 안 돼. 못 듣고 있지 지금 뭐.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데 아, 윤 전 대표님 뭐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아, 삼성전자 좋아하시니까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2016년부터 2017년 넘은 기준이니까요. 2017년 하반기에 의약품이 나오는데 윤 정도는 신라젠 이런 거 비중 줘봐야 뭐 1%, 2%, 5% 많이 줄 때가 이제 수익 많이 났을 때 한 뭐 10% 한번 수익 들어가 봅시다. 이 정도. 근데 옆집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얘기해. 근데 삼성 가입했어. 그랬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천을 안 하는 거야. 왜? 변동이 약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주는 게 뭐 이상한 걸 줘요 또. 근데 사다 보니까 신라젠을 산 거 그분이 1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맨 처음에 뭐 10억 원어치 사나? 1억 사는 거야 1억. 농담하는 게 1억을 사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1억 샀는데 눈 뜨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번데 세상 돈이 다 내 거 같지. 그래가지고 12억인가 14억인가 있던 삼성전 다 팔아가지고 신라전 다 샀어요. 그래놓고 만기 지난 다음에 연장하나? 연장 안 하지. 근데 윤정도 핸드폰 번호 아니까 툭함 전화와. 그러면 1대1 상담 안 되잖아. 불법이잖아요. 뭐 회원이어도 불법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전화도 잘 안 받는데도 뭐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전화 오면 그래도 안부 전화 오면 받죠. 받기는. 결론적으로 전화를 해서 대표님 신라전 어떻게 해요? 1대1 상담 불법입니다. 아, 저 그래도 VVIP 회원이었는데지 회원도 아니고 1대1 상담도 안 되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무 이제 좀 치근하니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전량 차익 실현한 거 아시잖아요. 13만 원에 이번에 반등 났을 때 전량 매도했죠. 공식 매도 사인 드렸죠. 공개적으로 드렸죠. 근데 왜 안 하고 8만 원대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우리는 다 팔아서 없어. 살 계획도 없어요. 왜? 거래된 거래량 죽었기 때문에. 매출 200억, 50억, 60억 나오는 애를 시가총액 10조 땡겼다고 얘가 무슨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좋은 회사입니까? 시세 안 나오고 거래대금 안 나올 때는 정리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린 그렇게 전략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전화하시면 안 돼. 1대1로 이런 거 물어보시려면은 또 전화 와요.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하겠어 본인도. 그럼 얘기를 또 한다. 오기를 부려. 근데 오기를 절대 못 팔지. 오기를 부려요.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아니 그 방에서 물어보시라고. 그 방에서 내가 어느 방 가입하는지 대충 아는데 응? 그 친구 그 꼬맹이한테 물어보든지. 그리고 결국은 다 날렸죠 뭐. 응? 건물 하나 안 팔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제1약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문자도 안 나가요.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문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장이 조금 좋으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간혹 시가총액 규모 보고 움직임 나올 때 뭐 1% 교육용 이렇게 문자 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도 막 그냥 막 게다가 그냥 막 그냥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아까 얘기했지만 10%뿐이 못 들어갔거든. 근데 10%도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 우리는 뭐 어? 주력주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결론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에서 일주일 만에 50%씩 비중 한 20, 30% 채웠는데 그렇게 수익이 날 때 어?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기 우리가 비중 많아요. 15만원, 17만원, 20만원 빵 넘겨서 와 대표님 대박 났어요. 와 올해 농사 끝났어요. 아우 여행 다닙시다. 이럴 때 그럴 때 문자 나가는 거야 이런 종목은.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으면. 아니면 다른 업종군, 장비 부품 업체들, 소재주들이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영준님 같으신 경우 오늘 상한가 잡았잖아. 상한가 매매하셨잖아. 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아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어? 본인 스스로가 동전주 샀어요. 이렇게 27% 150만원 수익 내시면 뭐 내가 다 뺏어 먹어버리는데 어? 그나마 솔로몬이 조금 수익 나셔가지고 한숨 돌리셨는데 오늘 또 장이 그냥 어? 유럽장이 또 미국장이 절해버리니까 근데 아침까지 윤정두가 똥집 한번 놓으면 되지 뭐. 어? 뭐 HMM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 질문도 있고 수익도 내신 분도 계시고 어디 갔어 우리 영규님 아까 그 계좌 올린 거 아 23일이네 이게 쭈쭈쭈 이런 거 스스로의 매매가 되셔서 이렇게 뭐 신성 ENG도 그렇고 이거 말고 이건 뭐 교육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고 어디 갔어 동전주 이거 이건 뭐 상한가 대표님 상한가 수익 냈어요 상한가 안창입니다 예 168만 5천 원 그래서 커피 보내주세요. 내가 뺏어 먹어야지 했더니 벌써 커피를 보내줬어. 어? 어딨어? 이것도 내가 뺏길 수 있는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이거 어떻게 사 먹는지 몰라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 맨날 뺏겨. 어? 9시 30분에 보내주셨네. 좀 이렇게 스스로가 개별 매매가 되실 수 있다면 모를까.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자료 이거를 올려드릴 테이니 이거. 지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공부하시고 그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 올려드리고 장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장중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거 매직 계산기, 동영상 그것을 1분이라도 빨리 듣고 나는 매매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라이브 방송 가입하세요 그러면 또 광고했다고 또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 아이고 이거 엉뚱한 걸 도배식으로 돼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복사해서 지금 제가 지금 키보드가 오케이 올려드릴게요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달달달달 내우셔야 되는 거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 내용이 뭔지 차분하게 곰곰이 해석해 보시고 저 기준에서 기준점 잡아서 대처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10시 52분이에요 벌써 응? 이제 11시까지만 라이브 방송 그 할인 혜택 드릴 거니까 11시까지만 퇴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기준 잡아주시고 저는 교육은 오늘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어휴 이쪽 방이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거 아니야? 몇 시까지로 돼 있죠? 잠시만요 수정해서 아이고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이 짧아지면은 못 들어오시고 계시죠 자 캐치스닥 쪽에 다시 열어놨어요 캐치스닥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다 동영상 다시 찾아서 보세요 옛날 것도 내용 똑같습니다 단 하나 안 바뀝니다 이거 지금 12시 39분이죠 어? 12시 39분에 올려드린 교육 거래량 내용 다 보시고 신풍제약 구강약품 다 보시고 어? 확인해 보세요 11시 6월 9일날 11시 16분 지금 볼까요 지금 같이 보시죠 뭐 그게 다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지 뭐 내일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참조하세요 무조건 100% 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조를 하세요 이게 또 가끔씩 보면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종목이 올라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추천주예요? 그럼 더 꼭 사셔
아니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덜컥 사셔.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물렸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 부분을 문자로 받고 야간에 방송 끝나고 나서 뭐 직장 다녀오시고 나서 야간에 교육 녹화 방송 보시면서 교육도 받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디 있어? 저게 지금 아 그렇지 오늘 올려주는 건데 오늘 12시 39분 옛날 거지만 한번 거리량 교육 참조하십시오 라고 12시 39분에 에, 32분 또 39분 어딨어 어딨어요 39분 12시 39분 요 방에는 안 올렸나? 아닌데 안 올릴 리가 없겠죠. 올라와 있겠죠. 같이 보시자고요. 요 방에 없네. 12시 아 1시지 이게 죄송합니다. 12시 39분 32분 다 같이 올렸을 텐데 예? 없네 여기는 그죠? 28일 수요일날 기준에 아 죄송합니다. 8월 4일 8월 4일 12시 39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오늘 저걸 또 복습하라고 올려드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11시 16분에 올리고 15시 45분에 또 올렸죠. 그럼 뭐예요? 교육하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으니까 올렸겠죠. 예?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뭐 8월 4일 23시 22분 10월 23일 12시 52분 부채도사님이 제일약품이 다시 힘주는 중이며 화이자 이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28일 1시 3분에 우리 부채도사님이 그리고 화이자 백신 이슈 재부각되면 제일약품 대장으로 대장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준에 이런 흐름 제일약품 26분 8-9% 폭등입니다 하는데 아까 교육해드릴 때가 몇 퍼센트였어요? 19%의 흐름 19%의 흐름 거기서 눌려져서 15%까지 그리고 개장 초에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육만 받으셨다면 요자락에 전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 기준에 10월 중순부터 저 거래량이 터졌고 배추조사님이 10월 23일인가요? 그날 또 말씀해 주셨고 전부 다 볼 수 있는 자락에서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놓친 거에 대해서 아유 약올르세요 이게 아니라 내일은 이런 종목 없겠어요? 내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내일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내일 종목 기준에 자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은 필요 없다니까? 어? 코디엠 400원짜리 거래량 터지면 뭐할 거야?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우와 삼성전자 빼고 제일약품이 최고 많이 터지네. 개장 초부터 터지고 있었단 말이야. 개장 초부터 그럼 거기서 분봉의 기준에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남전자 한번 볼까요? 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교육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들은 와 낙폭가 되네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따라 붙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따라 붙었다가 고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2500원에 샀다고 치고 2780원이면 280원이면 얼마예요? 10% 이상 올라왔네. 그리고 나서 꺾여지면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차익 실현해야 안 해요? 해야죠. 매직 계산기 딱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하신 분들께 무료로 다 뿌려드리잖아요. 들여서 제일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가가 제일약품 다시 나와봐라 61,100원이죠. 61,100원 대비해서 얼마? 2% 밀리면 그럼 6만원 대략 밀리면 6만원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겠구나. 또 4% 59,000원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겠구나. 마지노선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그 기준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종가가 얼마야? 57,800원 엉엉엉엉엉 그러놨더니 시간에서 더 빠져 엉엉엉엉엉 근데 내일 뭐 코로나19 내용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일 폭등이 나와 그럼 그때 다시 따라 붙는 거예요. 더 윗가격에 사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만 충족이 되면 근데 가지고 갔더니 더 오르더라 이렇게 됐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갔는데 더 올랐더라 볼까요 한번?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경우 매번 말씀드리는 윤정두가 셀트리온을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올해도 수익 다 내드렸죠. 내드렸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된다니까요. 2018년도에 2017년도 2018년도 수익 안 내드려서 다 내드렸지. 저 수익을 내드리고 고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급격히 줄어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고 운봉 떨어지는데 왜 사냐고.
말씀드렸죠. 아주 단순해요. 대형주다. 얘를 대형주로 보겠다. 그럼 뭐예요? 5MA, 20MA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는다. 5MA, 5MA, 20MA, 5MA, 20MA,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오면 따라 붙는다. 실패되더라도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이때는 안 됐죠. 초기엔 됐다 그러면 따라 붙었다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든, 이때는요 초기에는 그럼 양봉이어서 이렇게 그럼 따라 붙었다가 꼬리 달린 차익 실현, 그 다음에는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움직인 거 이것뿐이 더 있어? 그 다음에는 없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 마음대로 됩니다. 마지막 결정을 못 내려서 그래. 그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려요? 윤정두가 내드리잖아요. 창피하지만 지금까지 거래량 없는 거 갖고 와서 거래량 없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거래량 줄었어. 예를 들면 서울 바이오시스가 줄었어. 그럼 마지막에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목원 쪽에서 매집한 건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들이 손들고 있으니 그들이 손절하면 같이 손절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거래량 수반되면서 돌려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돌리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꼬리 달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고 혹은 음봉으로 떨어질 테니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그러면 정리를 할까요? 그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이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다고. 40조. 40조짜리 60% 빠져요. 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운 좋게 올해 코로나19가 부각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운 좋게. 한미아픔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해드리면 못 알아듣는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와 잘한다 쟤.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그 덕분에 먹고 사는 친구들이 있죠. 와우에도 버텼다 보시긴 뭘 봐. 영어강 출신이 주식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목소리만 크니까 PD나 뭐 작가분이나 제가 주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버텼다. 씩씩하게 잘하네. 시청자분들 죽어나가는 건 모르고 검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 하나를 들으셔야 돼. 아우 이거 수익 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 말고요. 한미약품 봐보세요. 5천억짜리를 구조를 만들었어요. 외국인과 하나도 안 샀는데. 그래서 최순실 씨 자금이 들어왔나? 라는 얘기까지 돼 있었어.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거래량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걸 뭘 붙들고 늘어져. 붙들고 늘어지기는. 아 빵님. 서비 아빠님. 필명 바꾸셨고 너무 필명이 재밌으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이쪽 원고 내용으로 들어와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수익을 낼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부분을 장중에 뭐라고 잡아드려요? 늦었다 싶지만 내일 또 거래량 거래량이 터질 수 있으니 들여다보십시다. 개장초에 못 잡으신 거에 대해서 약 올리면 저도 혼나야 되잖아요. 왜 못 잡았어요? 그럼 네가 잡아주지 인정도 네가. 근데 얘기하는데 막 변동성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늦었다 싶을 때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내일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이틀 쉬고 3일 쉬고 그 다음에 터져.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지. 근데 한 달 동안 안 터져.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에서 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주봉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 어차피 거래대금 수반될 거 아닙니까? 7월, 8월 주봉 그 기준처럼 그러면 꼬리가 다시 달리더라도 어차피 7만 1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못 올라오면 못 올라오면 말지 뭐. 못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양봉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올라온다는 게 양봉인 거죠. 올라와야 양봉이지. 못 올라오는데 양봉이야? 횡보 내지는 하락이지? 그럼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주식이? 쉽죠? 굉장히 쉬워요. 다만 실제 매매를 하려다 보면 심리적인 면이 자꾸 끼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 얘가 끝내줘요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나온 우리 배추도사님 딱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 이왕이면 그런 내용들 다 알고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또 심오해지다 보면 객관적인 부분을 놓쳐요.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는 분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죠. 잘 보이잖아. 그게 자꾸 내가 객관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종목이기 때문에 에이 오르겠지. 아 이렇게 끝내준다는데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세뇌.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면 움직임의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일 기준에 혹시라도 이제 거래량이 다시 800만 주 추가적으로 또 터져준다면, 그리고 양봉으로 형성이 된다면 실패가 되더라도 변동성 매매를 따라붙을 수는 있다. 다만 비중을 이걸로 돈을 버시는 순간,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미운 사람 경마장 데리고 가라고. 경마장 데리고 가서 윤정도 45번 좋아하잖아요. 윤정도는 경마장 안 가봤겠어? 이렇게 잡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45번 산다니까. 그래놓고 맞으면 세상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주식도 똑같아요. 진짜로 간접 투자해서 펀드 쪽에 수익을 맡겨놓으시든가, 그게 싫고 내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조금 하시든가. 근데 공부하시기가 너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멘토를 찾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원금만 회복되면 안 할 거예요. 고집말쟁이들. 원금 회복되면 돈 더 갖고 와요. 농담해라. 원금 회복되면은요 돈 더 갖고 와요. 아 이거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신성 ENG 같은 경우에 거래량 이렇게 기준점 1억 2천만 주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래량의 기준점 1억 2천만 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1억 5천만 주 이상 터져 있을 때 요 변동성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저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다음 범위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얘의 70% 정도 수준은 움직여줘야, 나와줘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이상 오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꼬리가 달릴지언정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에 전략 부분을 잘 세워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매일 뭐 1억 주씩만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진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10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간 것도 우연찮게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또 미리 들어가서 상한가 잡아내는 거는 이제 우리 세력 대망님처럼 꾸준하게 이 종목을 관찰하시고 대처하실 때, 그러면 요 정도 비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테마가 또 형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죠. 근데 윤정도는 우리 세력 대망님은 테마주도 모시고 다 보신단 말이야. 또 급등주 마스터님은 또 대선주 위주로 다 들여다보신단 말이야. 윤정도는 대형주 위주에서 포트 비중을 짜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 신성이엔지 들어가시려면 교육 받으시고, 교육이 어려우시면 무료 방송 이렇게 올려드릴 때 이거 참조하시고,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매매 사인 드릴 때 대처를 하시고, 근데 문자는 안 나가니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직접 배우시고 스스로 매매 기준을 철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 거래대금 터진 날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대형주도 그렇습니다. HMM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죠. 프로그램 매수가 300만 주 들어오면서 위로 쌓아올리니까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죠.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면 그게 이제 꼬리가 달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HMM이 눌려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재차 재편입 구간을 모색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 비중에서 8,800원에 아깝게 물량을 뺏겼고 8,600원은 이탈이 살짝 한번 되고 말았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신 분들 가지고 계신 입장이고, 오늘도 HMM 질문이 좀 들어왔었고 계속.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규 편입을 잡았고, 결론은 지금 최소 5에서 10%를 갖고 있는데 내일 기준에 은봉으로 미끄러졌을 때 변동성이 HMM이 2% 이상 나오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시초가 대비. 그러고 나서의 흐름을 다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모색하든가. 그러지 않고 아유 왜 은봉으로만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개파락 이후에 돌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개파락 이후에 거래 터뜨리면서 양봉.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더라도. 그럼 차익 실현보다는 그럴 때에는 추가 비중 확보, 10% 범위 내에서. 왜? 10%만 사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성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움직이든지. 오늘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아 그건 뉴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반적인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왔다는 건 테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테마고 뉴스고 다 떠나서 하나솔루션의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대처하는 거고. 그죠? 신성 ENG도 똑같고. 결론적으로 신성 ENG의 부분도
매번 들여다보실 때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해요? 거래량 터지는 날만 들어옵니다. 거래량 터지는 날만. 변형세 빼령 떠있고 강세를 띄었죠. 내일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죠. 그럼 거래량의 기준은 뭐냐?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는 5MA, 20MA 이상.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 매매죠. 어느 날 1억 주 터졌다가 어느 날 100만 주야. 거래량 터지는 날 기준의 양봉이면 그 기준점에서 변동성, 시초가 대비 10% 이상을 들여다본다. 그럼 거래량 터지는 게 뭐다? 변동성 매매에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전 거래일이 변동이 있었다면 전 거래일 대비해서 7, 80%. 응? 또 꼬리가 달렸는지 여부 이런 것도 설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야.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주다. 그럼 거기에 대한 70%. 그럼 얼마예요? 1억 주 뭐 이렇게. 혹은 1억 2천만 주 뭐 이렇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신성현지도 뭐 내일 보실 수는 있겠어요. 거래량만 터진다면. 그리고 뭐 안암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쫙 달렸단 말이에요. 기준거래량 기존에 8천만 주 잡아드렸고. 어디서 사야 돼요? 뭘 어디서 사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나올 때 그때 양봉이라면 따라 붙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한다? 1조 미만짜리는 10%, 15%까지 뿐이 못 따라 붙습니다. 그 이상은 안 따라 붙는 거예요. 꼬리 달리고 운봉 내려오면 천량 차익 실현이죠. 기준점은 고점 대비 1.5% 혹은 2%에서부터 두 번 분할 매도입니다. 우리는. 매번 일부 파세요. 일부 파세요. 일부 파세요. 나중엔 주식 한 줄을 찢어서 파나? 계속 올라가면 일부 파세요. 일부 파세요. 언제까지 땅 파면 막 그 주식이 나오나? 그런 전략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HMM 같은 경우 HMM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HMM 12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21일 날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 이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추세 매매 기준에 예? 흐름을 잡아드렸어요.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와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최소 7%에서 10% 시가총액 2조 6천억 3조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예? 주식수가 3억 주가 넘어요. 결론적으로 26일 날 기준에 목표 주가 9,500원, 1,500원으로 상향하죠. 추가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개별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여드리고 이 추세 범위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보여드리죠. 여기서 갑자기 현대글로비스 뻥 튀어나와요. 현대글로비스 13일 날 들어와서 수익 낸 거 빵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 거리랑 기준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빰. 여기서 거리량 기준은 바로 앞전에 거리량 70만 주 터진 거리량 있잖아요. 그 거리량이잖아요. 그죠? 종가 기준인데. 야간 무방 때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앞전에 요 거리량 대비 70만 주 거리량 대비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죠. 근데 그 이후에 흐름은 이게 20일 날의 일봉이거든요. 20일 날의 일봉. 그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더. 빵. 그 다음에는 더 커지죠.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죠. 그 다음에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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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데 그 현대글로비스 이외에 이제 HMM의 경우의 흐름이 추세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상향 돌파됐기 때문에 서양식 패턴 분석 또 추세 분석의 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어디서부터 잘라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의 범위는 어디서 잘라놓고 어디서 주관적인 설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상승 각이 달라졌다. 변동성의 크기가 달라졌다. 추세 상단 부분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추세 상단 부분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5MA, 20MA, 5MA, 20MA가 아니라 요거죠. 기준 그 추세선을 3에서 5거래일 이상 뚫고 올라가고 혹은 이탈되고 기존 추세선에서 5에서 10% 이상 변동성이 나와주고 그리고 변동성이 상승률이 나와주고 혹은 하락률이 나와주고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 수반되면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처럼 그런 변동성의 변화의 부분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볼 수 있다는 그 오버슈팅의 범위가 얼마다? 이제는 1,500원 그래놓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그 기준이 얼마? 주봉상으로 얼마? 12,000원 지금 올려드렸잖아요. 네? 다시 보여드려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현대 HMM 그
내용하고 전체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HMM의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 보시고 왜 기준점이 상향됐는지 지금도 설명을 드릴 거고 저 링크에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HMM의 경우에 이렇게 주봉상으로 14,000원입니다. 오히려 월봉이 12,000원이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HMM의 수익 부분을 불과 이 짧은 뭐 며칠 사이에 30% 시가총액 3조에 달하는 종목의 30% 수익이 그게 우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익이. 그 수급 범위가 어떻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연동이 돼 있죠. 월봉 기준에서 저렇게 잡아드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인식이 되시고 이 수익이 눈에 보여지는 그 흐름이 현대글로비스를 놓치신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겁니다. 10월 21일 날 이 줄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추세 현대글로비스까지 보여드리면서 추세를 만들어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당겨서 놓고 봐도 되겠죠? 저 라인을 부딪히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쭉 뻗어 올라갈 거냐 뻗어 올라가 버리잖아요. 뻗어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뻗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녀석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녀석이 잠시만요 이게 자꾸 바뀌어 왜 칠판 모드로 가면 멈춰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당겼을 때 추세가 새로 생겼어 안 생겼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가 이때 아니야 이때 그죠?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거래량 없는 것 같지만 거래대금 터져 있죠 소름 안 돋아요? 나는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자 소름 돋는다 70119 한번 갑시다 또 11시 넘어갔어 지금 벌써 701109 701109 누구 생일? 정두 생일 내일 모레 이제 생일이요 한국 저 박스경제TV로 맛있는 거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윤정도 또 맛있는 거 사 먹지 예? 701109 701109 701109 출석 체크 한번 쭉 합시다 시원하게 예. 쭉 출석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701109 701109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예, 교육도 계속 진행해 드릴 테니까 701109 능동적으로 좀 더 조금만 더 능동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스스로가 지켜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죠. 아이고 좋아 플러친구 쪽에서도 지금 701109를 눌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일 겁나세요? 겁 안 나죠? 이제 시장이 어차피 눈뜨고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돌리지 못하면 이미 개파락으로 출발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파락으로 출발돼 있는데 거기다 내동맥이 할 거야? 개파락으로 출발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추가 조정이 나와서 손절을 꼭 해야 되는지 차익 실현을 꼭 해야 되는지 혹은 개파락 이후에 현대차처럼 그냥 쭉 뻗어 올라가서 개파락 6%에서 그냥 저점 대비 7% 강세로 끝나는 모습이 나올런지 판단해야죠. 내동매매라는 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매매하는 걸 얘기하죠. 와우. 33%예요. 이러한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왜 어떤 의미에서 올라갔는지 다 필요 없어요. 7월 달 이후에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올라갔다. 기본적으로 하나 솔루션이 저평가요? 거짓말쟁이들. 하나 솔루션 PER 5배 수준에도 머물러 있었어요. 화학업종에 대한 할인율이 그렇게 좀 있었고, 특히 이제 하나 솔루션은 돈만 벌면은 태양광에 다 갖다 쏟아버려. 아주 못된 짓거리 한 거죠. 주주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경영권 승계자고 세금 들려려고.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에 왜 태양광을 묶거나 석유화학에 그래놓고 석유화학에 돈 버는 거 거기다 다 때려놓죠 거기에 자회사 지분 누가 갖고 있어요? 장남이 다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태양광이 이제 성공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분이 와 엄청난 가치를 띠겠죠. 그 엄청난 가치 띠는 걸 바탕으로 그룹 지분 인수해서 세금 덜 내고 거의 뭐 불로소득으로 불로소득이라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나쁜 짓거리죠. 그게 그런 것을 투명화 시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어찌됐건 이 하나 솔루션의 흐름이 지금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움직여줍니다. 이쪽의 재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고요. 그게 어디서? 화학 업종의 기준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슈. 저 노란색 쳐드린 부분은 뭐예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의 고점도 넘길 수 있다. 실적 개선 폭도 있고. 사상 최대치 실적은 아닙니다. 다른 실적 개선 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도 있고 수소차 관련 이슈도 되고 또 태양광 관련 이슈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줄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주 월봉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주봉과 월봉의 그림이 상당히 이뻐졌다. 근데 내일 이제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무너지고 이쪽도 무너져 버린다면 그 무너진다는 표현이 뭐 사실상 시장 지수 등락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버린다면 하나 솔루션의 주봉이나 월봉 또 일봉의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그 기준이 다시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조정을 내줄 수 있는 이게 끝났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죠. 왜? 시장이 무너져서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오히려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을 보고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조정받을 때 거래 없이 밀리다가 돌릴 때 거래량을 빵 터뜨려줘야 되죠. 거래대금 어때요? 이번 달 전달을 못 미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래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이 그게 얼마? 5만 7천 원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됩니다. 기아차 먼저 이제 보여져 있는데 기아차의 경우에 이 53,800원 5만 원에 들어서 얼마요? 8% 가까운 수익 7%대 수익 그죠? 불과 이틀 만에 그 이전에 이제 자동차 업종 계속 들여다봤고 현대차 가지고 있고 요 기준점의 흐름이 기아차의 흐름이 2016년 그 고점 기준 대비 이제 막 올라선 겁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초점 박살이었죠. 왜 움직여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왜 움직여요? 엔화의 강세 부분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회복 그리고 뭐 수소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그린 정책에 대한 수혜 굉장히 그 행보가 빨라졌잖아요. 정부하고 코드도 맞아졌고 뉴 그린 산업부터 해서 또 미국의 어떻게 됐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 민주당의 승기가 잡혀있는 흐름 속에서 뭐 그런 부분들의 내용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 엔화 강세에 따른 가격 메리트 가격 경쟁력 우위 실적 개선폭 거기에 정부 정책과의 코드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 요인 뭐 여러 가지 주유소는 정부가 돈 지원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나 뭐 전기 충전소 배터리 충전소 이런 거 지원을 일부 해주잖아요. 환경을 명분으로 그게 정책 수혜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전통 에너지 더 개발해라고 하죠. 그게 공화당의 입장이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민주당은요 북극곰이요 물속에서 사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를 남겨줘야죠 뭐 그것도 정책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아차 현대 모비스까지 또 현대차의 기준의 흐름까지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야간에 들여다보신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내일 그 뭐 시장이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나고 이 상태의 조정이 미국장의 조정이 연동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뭐 2천 종목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천 종목 하락하는데 내 종목만 폭등 나와라 혹은 내일 들어가서 대박날 종목 주세요는 확률이 별로 안 높잖아요. 그럴 때는 좀 차분히 대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동시호가 개장초 동시호가 상황의 변동성도 보고 또 개장초의 변동성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야간 방송에서의 교육 종목 교육 종목 그 기준은 일단은 요 세 종목 정도에서만 기준을 좀 잡아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들여다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잘 설정이 돼서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면 대박인 거고 장중 기준은 아까 현대글로비스 HMM 뭐 보신 것처럼 또 제일약품 보신 것처럼 장중 기준에 동영상 올려드리고 전략 올려드린 종목에서의 추가 강세 혹은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눌림포 이런 부분으로 수익 확정 질 수 있는 활용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분차분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1시 25분이고요. 마무리 짓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수익 좀 내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시고 홈페이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녹화방송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바로 녹화방송 녹화방송 보시고 좀 이 좋은 장에 수익 기조 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장 중에 올려드렸던 종목군을 좀 올려드릴 건데 아이고 아이고 제일약품부터 이제 쭉 어제 그 HMM부터 쭉 다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종 장에 좀 수익 좀 내시고 HMM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에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수익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었잖아요. 영상 부분은 이렇게 올려야겠다. 지금 이제 그 쭉 연동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려놓고요. 제일약품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목이 그리고 개장 전에 어제 개장 전에 기아차하고 개장 초인가요? 아이간에 기아차 또 하나솔루션 41,600원 뭐 이런 가격대 그리고 HMM 그리고 시장 기준은 여전히 강하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한번 더 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출석 체크. 내일 힘내서 럭키 세븐 7777 힘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장 이겨내자. 심리적으로 어려운 장이죠. 심리적인 어려운 장 이겨내자. 7777 7777 가겠습니다. 7777 7777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27일 오전 8시 51분에 올려드린 그 내용부터 한번 쭉 보고 HMM 오늘 전략에서 올려드린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의 시장 흐름이 조정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벽부터 아침부터 또 어제 야간에 들여다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게 생각을 하시고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 변동성 자체가 그쪽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코스닥 시장은 일단 일정 범위는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쪽을 해석을 하시고요. 최근에 보기 드문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은 일단은 꼬리 달고 돌리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쪽이 뭡니까?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쪽이 기술주예요. 어찌됐건 기술주입니다. 그죠? 그 기술주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어때요? 꼬리를 단 기준점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단계별로의 흐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여전히 뭐 상대적인 방어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국장의 조정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새로운